도피성 해외 출장 의혹이 있었던 숙명여대와 국민대 총장이 오늘은 국정감사에 모두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의 주요 증인들입니다. 표절이냐는 물음에 답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거나 조사 중이라는 식으로 말을 돌렸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국민대는 지난 8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 네?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자, 국민대 제대로 검증했다고 자신하십니까? 네. 그렇습니까? 공정한 조사했다고 자신하십니까? 네. 하지만 표절이냐고 묻자 답을 피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자,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아, 총장으로서 표절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석사학위 논문을 검증하고 있는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절차상 끝나지 않은 조사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국민대는 끝난 조사이고요. 지난 4일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국정감사보다 몽골대 개교기념일이 더 중요하다고 총장님은 판단하신 거고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장과 김 여사의 지도 교수는 아프다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같은 병원, 같은 의사에게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같은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해서 제출했다는 것, 이것도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야당은 이들과 출석하지 않은 다른 증인들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